알았다, 파크. 계속 체크해. 메이슨과 애들러는 대기시켜. 가자. 기지는 산 바로 너머에 있어요. 침투해서 확인하고 빠르게 철수합니다. 뭐라고, 파크? 좀 이따 가려 했는데. 올라오고 좀 보고. 그런 건 페르세우스 먼저 끝내고 하시죠. 아주 성을 지어놔구만. 알갱이들이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직원화, 작전반에서 궁금해할 테니. 좋아. 손이 근질근질한데. 경비가 많고. 위쪽과 아래쪽 먼저 골라. 뒤에서 어무하지. 중요해 보이는 건 딱 치는 대로 다 찍어. 지도, 전문 사진, 전부 다. 기지로 가.
하지만 우주는 아직 통신 두절이야. 계획대로 안으로 진입해. 감사는 됐다. 네 거 챙겨. 파크, 벨 덕분에 들어왔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럼 빨리 이동해요. 예, 따렵죠. 아래쪽으로 가서 공격 신호 기다릴게. 자리 잡았어. 클리어. 이동한다. 진짜 허무해!
방패하겠다! 간다! 탑으로 가!
잡으러 가! 엘리베이터로 관제탑에 올라갈 수 있어! 쓸데없는 사격 훈련 같은데 휘말렸어. 빨갱이들 천지야. 정보는 아직 찾고 있다. 미치겠네. 철수 대비해서 메이슨하고 애들로 준비시킬게요. 화난 것 같은데 화난 것 같지 않아? 외부어가 누가 받길 빈! 지휘소인가 보군. 가자. 중앙 컴퓨터다. 자, 빨갱이들 손내를 들여다보자고. 벨, 터미널 확인해. 정보를 찾아. 소비에트 연방 전진 분석 자료실입니다. 시가지 전술 분석 권한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거 말고 더 살펴봐. 작전 그린라이트 권한이 없습니다. 그린라이트 작전이 뭐야? 이발! 벨, 들어올 수 있겠어? 물론 암호가 있겠지. 주변에 살펴봐. 놈들 생각하는 거 뻔하지. 책상 위엔 뭐 없나? 스탈린일 거야. 그래, 스탈린을 쳐봐. 아닌가? 잘했어. 내가 챙길게. 말도 안 돼. 페르세우스가 CIA 핵 프로그램 코드네임 그린라이트에 침투했어. 책임자가 허드슨? 발주된 핵이 미국 거였어. 지금 알고 있었다고. 진작 여기 뜬다. 믿기지가 않아. 파크 응답해. 파크, 허드슨이 사기 친 거야. 씨발 거짓말이었다고. 알고 있었어! 우즈, 잘 안 들려요. 일단 빠져나와요. 진짜! 리피시 사건 조심해! 야, 이동해!
이상의 적이 길을 막고 있어! 메이슨, 철수 지점에 확실히 대기시켜라! 우츠, 벨, 상황은요? 상카 상해! 애들러하고 메이슨, 철수 지점에 확실히 대기시켜라!
너한테 들어야 할 게 산더미다! 처리 중입니다. 라이트인 거 알면서 왜 말 안 했어? 또 뭘 숨기는 거야? 저만큼 말할래? 그냥 말할래? 진정 좀 하지, 우즈. 다들 그만 진정해. 우리끼리 싸워봤자 페르세우스 잡는 데 전혀 도움 안 돼. 왜 미국 핵이라고 말 안 했나? 지가 썼던 치우려고 그런 거지. 우리가 얘기 안 했으면 계속 속였을걸? 안 속였어. 말 안 했을 뿐이지. 그게 네 초특기 아닌가, 허드슨? 사람들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거 말이야. 진실 따윈 없어. 진실이라고 믿는 거지. 애들러가 잘 알 텐데. 안 그런가? 그린라이트 작전. 그게 뭐야? 다 털어놔봐. 1958년에 군비 경쟁이 극심해졌다. 아이젠하워는 소련이 유럽을 치게 될 경우 즉각 개입하길 원했어. 그래서 그린라이트 작전에 승인했다. 극비리에 추진되어 모든 유럽 대도시에 핵을 배치한 거지. 소련 침공에 대한 대응책으로 말이야. 1974년에 그 핵을 더 강력한 중성자탄으로 바꿨어. 건물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인명피해만 입힐 수 있게. 한 방에 수천 명이 죽는데 씨발 건물 멀쩡한 게 대수야. 문명은 보존할 수 있지. 사람은 죽어도 건물은 남으니까.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키자는 거야. 핵이 없어졌다는 거 언제 처음 알았어? 그린라이트 핵 하나가 8주 전에 사라졌어. 페르세우스 지실 거라고 의심은 했지만 동베를린에서 사진을 확보하고 확신하게 됐지. 자 그럼 탈취된 미국 핵은 행방불명이고 페르세우스가 그걸 터뜨리는 날엔 미국이 온 세상 유일한 힘을 다 들어먹게 생겼다는 거. 애초에 베트남에서 일처리 제대로 해서 페르세우스를 죽였어야지. 조심해 허드슨. 다음번엔 나도 우주 안 말릴 거니까. 페르세우스가 핵으로 뭘 하려는지 알아내야 돼. 박, 벨과 우주가 확보한 자료에 다른 건 없나? 우랄 산맥에 있는 야만타우에서 뭔가를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KGB 내부자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야만타우. 허드슨과 위보가 박살낸 줄 알았는데. 그랬지. 페르세우스가 중앙 컴퓨터를 노리고 있어요. 드라고비치와 슈타이너가 대단한 거라도 남겼나 보군. 슈타이너. 나랑 우주가 간다. 메이슨, 부담이 클 텐데 실패하면 다 끝장이야. 개소리. 우리만한 사람이 없다는 잘 알잖아. 결정은 내가 해. 메이슨과 우주가 간다. 페르세우스보다 먼저 중앙 컴퓨터를 찾아. KGB 내부자인 벨리코프와 연락하지. 거기까지 데려다 줄 거야. 직접 헬기를 몰려고 할 수도 있고. 페르세우스가 원하는 걸 우리가 먼저 수행하자.